이 슬라이딩 도 강화유리를 제거할 때 정말 좀 뭐랄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제가 어제도 방송으로 봤어요. 뭐 초보자 뭐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 거기서 보고 자가 조립해서 갖고 오시는 분들도 봤는데 슬라이딩 도어를 뺄 때는 여기 경첩 방식이잖아요. 이거를 위로 올리면 빠져요. 이렇게 타이트한 빠집니다.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경첩 나사를 풀어서 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놀랬어요. 그걸 보고. 그래서 슬라이딩 강화유리 제거하실 때는 경첩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어서 위로 올리면 다 빠집니다. 다 이런 방식이에요.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